하나 둘 셋 넷 최고. 마늘이 유명한 충청북도 단양. 단양은 소백산과 구인사, 도담산봉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저도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왔어요. 먼저 간단하게 환복을 하고 나서 양방산 활공장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예약한 팀과 함께 이동하는데 귀엽고 풋풋한 커플이 걸렸어요.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굉장히 가파른 산길이었는데 여기가 그렇게 꿀잠이었습니다.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되지만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단풍이 딱 예쁘게 물들은 시즌이라 가는 길목이 정말 그림 같아서 잠깐 사진도 담았습니다. 활공장에 왔는데 미세먼지 때문인지 날씨가 너무 흐려서 잠깐 좌절했어요. 배에서 타는 패러세일링은 두 번 해봤는데 이렇게 높은 산에서 하는 패러글라이딩은 처음이라 기대가 컸거든요. 이제 날아갑니다. 공사님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와. 날아오르자마자 무릎 보호대가 풀려버렸어요. 공중에서 고쳐서 다시 맵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서비스 마인드 투철하신 파일럿님께서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도 잔뜩 남겨주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 넘는 비행이라니 정말 엄청난 내공입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을 거예요.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안 무서워서 손도 놓고 굉장히 편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리 꼬는 자세까지 시키시는 파일럿님. 뭐 그 정도야 당연히 별거 아니죠. 대부분 공포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꼬불꼬불한 길이 제가 아까 올라왔던 바로 그 길이에요. 제가 타면서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절대로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딱 스릴 있게 재밌는 정도였고 소리는 일부러 질러본 거예요. 타는 사람이 재미있으면 태워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으니까요. 더 스릴 있게 오래 타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제 땅을 밟을 시간인가 봐요. 착륙 지점은 강변인데 실수하면 강물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계속 상상했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래를 보면 자동으로 상상하게 돼요. 월급을 공중에 뿌리며 내려오니 정말 신나요. 저의 상상처럼 강물에 처박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빠지면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단양 하늘 날아봤는데 어떠세요? 또 날고 싶어요. 기분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렇게 막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멋진 비행 축하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네. 오늘 구인아 최고였습니다. 네. 최고!
멈췄죠. 착용했던 장비들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쉬워요. 또 태워주면 좋겠다. 이 넓은 하늘이 제가 날아서 내려온 바로 그 하늘이에요. 땅에서만 돌아다니다가 하늘을 날아보니 제 영역을 넓힌 것 같아 뿌듯하네요. 이러다가 우주여행 브이로그도 올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 날이 기대됩니다. 언젠가 꼭 우주여행 갑니다. 그럼 안녕.